안녕하세요, 패스트 세븐입니다. 막바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여름입니다. 오늘은 저희 회사에 많은 문의가 오고 있는 해충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굉장히 작은 날벌레가 집에서 자꾸 나오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정체를 알려달라는 고객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작은 날벌레에 대해서 낱낱이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만 되면 집안에 정말 작은 날파리 같은 벌레가 나오는 것을 경험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모습이 마치 초파리와 비슷한 형태라서 이 곤충을 초파리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사실 이 곤충은 벼루파리라고 불리우는 파리의 일종입니다. 벼루파리는 크기나 형태를 보면 초파리와 매우 흡사하게 생긴 모습이라 구별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이라면 이 초파리의 눈은 빨간색이라는 점이고요, 벼루파리의 눈은 검정색이기 때문에 구별이 되거든요. 초파리는 집안에 방치된 과일 껍질이나 발효주의 시큼한 냄새에 유인되어 날아오는 반면에 이 벼루파리들은 여름밤에 야식으로 먹고 남은 음식물 찌꺼기, 발효 음식의 자극적인 냄새를 무척 좋아합니다. 배달 음식을 먹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대충 방치하게 되면 이 무더운 여름철에 급속도로 부패한 냄새를 맡고 벼루파리가 날아와 번식을 하게 되거든요. 벼루파리는 한 번에 약 100개 정도의 알을 산란하는데요, 알은 고작 이틀도 안 되는 시간에 부화를 하며 고작 며칠에 잠깐 방심한 사이에 집안 쓰레기통 주변에는 온통 벼루파리의 구더기들이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꾸물꾸물 기어다니는 끔찍한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현미경을 관찰해보면 이 꾸물꾸물 기어다니는 벼루파리 구더기들이 얼마나 징그럽고 역겨운 녀석들인지 실감이 가실 것입니다. 벼루파리 구더기들은 약 4일 동안 유충기간을 거친 후 번데기가 되는데요, 마침 현미경으로 관찰한 벼루파리 번데기 모습입니다. 3mm 정도의 길쭉한 참깨 씨앗처럼 생긴 형태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구더기가 번데기가 되면 쓰레기통 주변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거든요. 사람들은 이것을 파리의 알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벼루파리의 알은 사람의 눈에는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이 오해하는 것입니다. 벼루파리 번데기는 고작 5일 이내로 성충이 되어 우화를 하게 되는데, 불과 보름도 안 되는 짧은 시기에 집에는 수백에서 수천 마리의 벼루파리로 덮이고 맙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벼루파리를 퇴치하기란 쉽지가 않거든요. 바퀴벌레 같은 해충들이 집안에서 번식하는데 최소 몇 달 정도 시간이 걸리는 반면에 이 벼루파리는 불과 보름도 안 되는 시기에 집안에서 수천 마리가 번식할 수 있고, 워낙 작고 침투력이 좋다 보니 그간 제가 온갖 해충들을 다 관찰해왔지만 벼루파리는 정말 퇴치하기도 까다롭고 번식력도 좋아서 과장하지 않고 단연컨대 바퀴벌레보다 더한 녀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벼루파리는 어떻게 예방하고 퇴치해야 할까요? 벼루파리를 사실상 완벽히 막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벼루파리는 크기가 2mm 이내의 매우 작은 곤충이라 창문 틈이나 방충망은 웬만해서 거의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위입구 차단은 사실상 의미가 없고요, 벼루파리가 꼬이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반드시 음식물 쓰레기는 방치하지 마시고, 귀찮으시더라도 반드시 분리수거는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벼루파리가 번식한 상태라면 음식물 쓰레기통과 쓰레기 봉지는 서둘러 폐기 처분하시고요, 깨끗한 물로 씻은 후에 살충제를 뿌려서 번데기와 유충, 알을 모조리 살충해야 합니다.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미세한 벼루파리 알들이 붙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집안에 방출된 벼루파리는 끈끈이 트랩을 이용하여 잡아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출시된 벼루파리, 초파리 전용 트랩이 있는데요, 초파리와 벼루파리가 좋아하는 강력한 유인제 성분이 함유된 이 끈끈이 트랩을 벼루파리가 많이 발생한 장소에 두면 이렇게 벼루파리가 끈끈이에 붙어 잡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벼루파리들이 잡혀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일일이 잡기 어려운 벼루파리는 이렇게 트랩으로 잡는 게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 벼루파리가 많이 붙어있는 쓰레기통 주변에도 살충제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일반적으로 벼루파리들은 기존의 시중 살충제에 강한 내성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살충제 내성이 없는 피레트린 성분이 함유된 유제를 이용해서 쓰레기통 주변이나 배수구 쪽에 뿌려놓으시면 파리가 살충제에 노출되어 죽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벼루파리를 충분히 관리하고 퇴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벼루파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벼루파리가 많이 나오는 여름철에는 무엇보다도 분리수거가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벼루파리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